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이제 실물을 우리 작가님 되니까. 저도 사전에 선생님 많이 아, 그러세요? 영상 좀 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항상 뭐라 그럴까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지금 문인 화가시며 또 시인이신가요? 본래 시인으로 등단했고요. 네. 그 그림은 그냥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 그럼 시인은 언제 문학계 등단? 91년도 창비로. 예, 아, 창비로 등단했습니까? 예, 예. 아. 예. 대학교 4학년 때. 아, 그래요? 예. 요즘은 창비가 그렇게 과거만큼, 그죠? 예, 뭐 다 어느 매체나 좀 그렇죠. 변하니까. 아. 예. 아. 지금 여행 중이셨습니까? 저희 작가. 예, 그 섭외할 때 여행 중이었는데. 네. 그 여행 이제 그 다니면서 제가 주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고, 네. 지금은 뭐 조금, 그렇게 눈치 봐서 말 걸면 말하고, 그러다가 잘 통하면 또 술도 한잔하면서, 아, 그래요? 취재하고 그걸로 그림 그리고, 예. 먼저 저 사진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부터 예, 좀 띄워주세요. 네. 예. 이 사진을 띄워주셔야, 예. 성영 씨, 예, 예. 요거, 원래, 네. 이거 어떻게 해서 왜 그러시죠? 이거를 예, 본래 그 제가 페북에 올릴 때, 네. 저 잘 보시면 우리 이재명 그 후보 어린 시절이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선거 때. 예, 그 얼굴하고 저 카라 있죠. 이 목에 카라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죠. 그러네, 굉장히, 그러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옷이에요. 저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흑백 처리하면 저 카라가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흑백 처리한 거고. 그 말씀은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예, 자기 옷이 아닐 수 있다. 뭐 예, 예,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윤석열 후보는 제가 흑백 처리 안 한 게 굳이 뭐 강조할 거 없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한 거지. 가난을 부각하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네. 언론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이분 지금 옷이 저렇게 큰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그 자기 어른의 옷을 밑단만 고쳐서 밑단만 줄여서 입혔거나, 또 이제 어머니가 미래의 가난까지 염려해서 미리 큰 옷을 사 입혔거나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애리 강조하려고 이 카라죠. 아, 그래 흑백 처리한 걸 막 일부러 대비해서 막 윤석열은 막 잘 사는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 제가 보기에 감각적으로 그게 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아니었고요. 이걸 페북에 올렸더니 캠프 대변인이 그 전화가 왔어요? 공유회가에 갔어요. 아, 그때부터 막 이재명 캠프? 예예. 예, 예.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유 안 했어요? 아, 안 했죠. 그건 욕만 하라. 욕만. 이걸 막 가난팔이 뭐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아, 그걸 뭐, 하고 가난팔이라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악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뭐. 그래도. 아, 예, 애리 때문에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카라 때문에. 지금 뭐 확실히 저게 엄청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네. 예, 저희도 그건 못 봤는데. 오로지 그거예요. 가난이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저 참 제가 보기에 너무 감각적으로 확 슬픔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우리 작가님께서 이재명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이다. 예, 예. 윤석열 박근혜 무식이 언어가 된 사람이다. 김건희 욕정과 사기가 언어가 된 사람이다. 문재인 인격이 언어가 된 사람이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이게 그때 네. 대선 당시라서 예. 뭐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그냥 비교하려고 한 거고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한 얘기 하려고 뭐 한 말이거든요. 아,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이다. 예, 제가 이제 쓴 글 중에 그리운 것은 다 상처에서 왔다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운 것은 상처에서.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상처라는 건 뭐 아픔, 고난, 시련, 역경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거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운 걸 우리가 추구하는 혹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이제 안겨진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그때 당시 제가 선수라 그랬거든요. 이재명 선수를 가만히 보면 참 상처가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 상처가 있잖아요. 맞아요. 팔에. 그래서 그걸 보다가 공장에서 다친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걸 보다가 우연히 이제 제 시야와 이제 연결되니까 또. 그 언어라는 건 그 사람의 온 경험의 총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하루아침에 딱 언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쓴,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들을 보면
저게 상체소 말들이고 점점 말이 정제되고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좀 거칠다가 맞아요. 약간 남을 비웃는 것도 있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맞아요. 또 요즘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재명 후보를 그때 당시에 지지했고 지금 앞으로는 또 누구 지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언어된 사람 반면에 윤석열은 무식이 언어가 된 사람.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네. 예, 지금 보니까 더욱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런 말은 주로 안 하고 오늘 시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뭐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초심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초심부터 잘못됐다. 예, 그리고 그 양반이 고쳐져야지 지금 모든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은 그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요? 김건희는요? 김건희 하지 말고? 예예 그분이야 뭐 예예 그 예, 얼굴 고추 이런 뭐, 예예 욕정과 사기가 언어가 된 사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문재인 인격이 언어가 된 사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좀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인격이 언어가 된 건 정확히 맞는데 조금 답답한 면이 많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총장 된 이후에 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태클을 가할 수 있는 위치가 대통령이 아니신가.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뭐 또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역풍이 불까봐도 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언어가 된 사람은 맞지만 좀 답답한 언어. 아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예, 또 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 정도. 작가님 최근에 윤석열차 큰 화제가 됐죠? 예예. 예. 요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갈까요? 그거 이따가 제가 그림, 아, 그래요? 예, 촛불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그럼 작품부터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저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올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 좀 올려주시죠. 네. 요 사진 말고. 예, 나왔네요. 예예. 예. 네. 작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제가 올 초부터 얼마 전까지 그린 예. 그림 108동자성, 108명을 그렸어요, 동자성을. 그래요? 예. 오와. 그래서 이제 곧 한길사에서 이제 뭐 책은 나오는데요. 네. 책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25만원짜리 책. 아예 작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예, 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한정판은 다 팔렸고요. 그런 책들은 되게 세종 우수도서 이런 곳에 갖고 전국 도서관에 쫙 배포가 되는데. 그게 700부 한정판이라 가지고 아~ 거의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그렇게 내신다고 한길사에서 해가지고 네, 그 네, 작업을 한 건데요. 네. 그 이제 그 저 그림의 핵심은 네. 그 뭐 눈빛도 있고 촛불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 제가 썼듯이 뭐 그대와 살고 싶지 않은 어느 밤이 있겠는가 사소하게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않게 밥에 먹으며 그렇게 살고 싶다. 즉 사소하게 이 말은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마음은 대단하고 원대하고 특별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평범하고 네. 어쩌면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수구탄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국민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촛불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표현을 하는데 그 촛불을 윤석열 정권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냄비에 물을 끓이는데 뚜껑이 완전히 밀봉된 상태면 불을 계속 피우면 언젠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 피우던 사람도 죽고 그거 끓여서 먹을 사람도 죽고 구경하는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냄비에 구멍이 있고 또 약간 달싹 끓이면서 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촛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을 고마워해야죠, 윤석열 정권. 그렇지. 잘못을 지적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예, 그다음에 안 고치고 계속 밀봉하고 뚜껑으로 막아버리고 뭐 욕설로 뭐 때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 폭발을 이 촛불 시위하는 분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렇지.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이 촛불 시위가 처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정권, 박근혜 씨 탄핵할 때도 그랬지만 이 잘못하면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것이 이제 촛불에 있어서는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발유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거기 몇 명 이름을 거론하긴 좀 뭐한데. 아, 거론하세요. 인실로도 하셔도 되는 거지. 뭐. 그 뭐 전모 씨라든지 정말 얼토당토한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순방하고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어이없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잘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봐서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떤 그 저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엔 잘했다 이러면 그것은 촛불에 휘발유 붓는 행위죠. 그다음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를테면 그 참모였다가 그쪽으로 간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뭐 참모니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변호사 출신의 네. 판사 출신인가? 네. 그 양반도 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또 이른바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촛불을 이렇게 하면 좀 다독이고 좀 뭐 사실은 없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휘발유를 붓는 휘발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촛불에겐 좋은 거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촛불이 켜졌으면 촛불의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덮고 막고 거기다 휘발유를 갖춰 덜어붓고 그러니까 근데 또 휘발유의 가장 큰 휘발유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휘발유는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다른 사람이 불 붙이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정말 앞뒤 모르고 아부하려는 간신같이 보이더라고요. 진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휘발유지 휘발유적 행태를 보이시더라고 대통령께서. 휘발유 짓이 아니라 휘발유 예, 행태. 예. 그래. 이게 욕설을 잘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욕설을 잘해요. 아, 그러나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때 맞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살살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유머를 싸 말도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꼭 못 가르치는 놈은 오면 그래도 삼삼은 뭐야? 밑줄 가! 막 야식 똑바로 안 앉아 이러거든요. 맞아. 근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그래 야, 3 곱하기 3은 뭐야? 야, 이거 세 개씩 묶어봐. 이게 세 개 묶이면 아홉 개잖아. 자,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뭐든 줄가 뭔 줄을 줄 그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EXX 예예 그렇죠. 그게 실력 없는 사람은 또 하나는 실력이 있고 자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거든요. 고치라 하면 얼른 고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실력이 없고 자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고쳤다가 그거 한 게 있는 것마저 잊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애 고등학교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지네. 아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두려우니까 고등학생 애 예술품에까지 말을 건드리고 이게 진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그림은 네. 정말 평화롭게 네. 가장 안온하게 평범하고 어쩌면 좀 모자랄 정도의 평범한 평화를 국민들은 추구하거든요. 자꾸 휘발유 붙지 말아라. 뭐 휘발유 붙지 말아라. 어?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다. 어? 예, 예. 휘발유 붙지 말아. 근데 제일 큰, 제일 샘솟는 휘발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본인 좀 고치셔야죠. 본인 좀 자중하시라. 예, 예. 자중뿐 아니라 고쳐야죠. 고쳐야 된다. 예, 예, 예. 뭐 그런 말씀. 밑줄 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아, 뭐, 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예, 예, 밑줄은 예, 우리가 그럴게. 예, 예. 어? 예, 예. 그 다음 작품 하나 좀. 네, 이분이. 요거만. 예, 예. 이범재라는 독립운동가인데 16살이에요. 예. 어. 그 지금 요번 윤석열 차 그린 분 그 학생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근데 이분이 그 가진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그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그게 이분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조그매 우표만하게. 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뭐 상상도 하고 이래서 예. 그린 인물한데 이 어린 사람들, 특히 우리 4.19 혁명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탄핵 그 촛불 항쟁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생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때도 안 묻었고, 순수한 어떤 결심과 순수한 판단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리보다. 당연하죠. 그럼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온몸에 그 자기의 그 어떤 분노가 싹 스며 나온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조금 눈치도 보지 않습니까? 그치, 예. 아까도 저기 와서 구경해서 보는데 예 그런 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 좀 눈치를 보고 저도 살짝 여기서 눈치를 조금 보거든요. 아유, 예. 근데 우리 어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그게 적어요. 눈치를 볼 이를테면 정치적 그 어떤 계산을 못하는 학생. 맞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한 말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요즘 요번에 정말 완전히 역풍을 당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곧 이따가 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어린 학생들의 말을 이를테면 좀 막을 정도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작품 보도록 하죠. 백홍기 열사 이분도 나이가 19살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의 눈빛이 저 입술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인하잖아요. 이거 19살짜리의 표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아주 단단한 결심과 네. 각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의 저 눈빛 있죠. 네, 네, 네. 저것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혁명이나 개혁이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프랑스 혁명 얘기도 나온 것 같지만 그 10여 년에 걸치고 그 사이에 막 우여곡절도 많고 뭐 초기에는 좋았는데 후기로 갈수록 좀 막 무슨 전쟁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예, 예. 근데 그렇게 10여 년간에 걸쳐서 끝났다 하더라도 프랑스 혁명의 뭐 초기 정신 같은 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뭐 본받으려고 하고 또 막 언급되고 이런다는 것은 지금도 프랑스 혁명이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신이 형식적인 과정과 그 내용에 예. 대해서 분별해서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1 운동도 그렇고 4.19 혁명도 그렇고 60항쟁이라든지 80년 광주항쟁 이런 게 계속 지금도 진행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백흥기 열사는 이분이 네. 돌아가셨어요. 고문으로. 고문으로요? 예, 예. 이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일제 고문이죠. 근데 이분의 저 눈빛은 제가 그림으로 기록했지만 그림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신 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잘해야죠. 만약에 잘못하면 100년, 1000년 욕어도 먹을 거예요. 지금 뭐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도 죽고 나서도 계속 욕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당하려면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아니 문재인도 욕어도 먹을 거야. 100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사는 상대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멀리 보고 오래 봤을 때 보다 더 선한 분은 솔직히 이게 겉모습만 봐도 그렇게 비교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거는 요새 또 일본이 특히 동해상에서 그 영해 뭐 밖에서 훈련했다고 하지만 그 우길기를 들고 와가지고 한미일 삼각 뭐 동맹체제 강화의 한 측면인 것 같은데 그 훈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정권이 자기의 기반이 희박하고 자신이 없을수록 외세에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부터 있어왔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일본과 저렇게 노골적으로 훈련을 안 해도 되는데.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해수역 밖에서 훈련했다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다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뭐 영해수역이 있고 그 무슨 한계선이 있겠지만 바다가 뭐 이렇게 담장을 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기에는 동해는 다 동해예요. 그냥 한국해, 대한민국해죠. 거기에 들어온 거죠. 특히 독도라는 그 인근이니까 인근이라 해도 뭐 100km 밖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거죠. 동해의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의 그 동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섬이 아니라 그 우리 땅이 아니라 국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 상징적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일부러 가져왔고 이거 한번 읽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백홍기 열사의 눈. 예, 이게 조금 서울의 소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서울의 소리 제가 좀 본래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시인인데 그런 시를 많이 쓰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섭외가 이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김근희 씨가 그에게 무슨 뭐 청구 뭐 정신적 손해배상을 여기다 청구했다고 1억,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읽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예, 예. 백홍기 열사의 눈. 백홍기 열사의 눈. 네. 뭐 시는 아니고 요 그림에 대한 뭐 제가 이미지 표현한 간특한 일제국주의요. 19살 내 눈을 똑바로 보라. 나는 너를 보며 너를 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서 후손들의 형형한 정신이 될 것이다. 팔다리 묶여 수의를 입고 악랄한 고문에 육신은 찢어졌지만 눈빛만으로 100년 뒤에 도달할 것이다. 담은 목구멍에 치밀어 오른 말들 눈으로 뿜으며 대한독립 만세 100년을 살 것이다. 네, 요렇게. 대한독립 만세 100년을 살 것이다. 예, 네.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과의 그 뭐 근데 왜 자꾸 그 한미일 연합 3국 동맹만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것도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뭐, 그림입니다. 이해가 예. 안 가니까 뭐 예. 얘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지켜지나요? 나 그 얘기만 윤석열한테 얘기하고 싶어. 예, 그리고 안보는 약간 심리적인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력, 그 군사 예. 무력이 일본이 예. 도와준다 그래서 예.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국방력이나 안보는 정신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예. 국민의 정신. 그것을 반감시키면 아무리 탱크가 많고 비행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일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에서 보면 러시아가 좀 많이 뭐 물론 지금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서구 없지만 서구 언론의 정보죠. 그 우크라이나가 뭐 선전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러시아의 정신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국가 안보나 국방이라는 건 국민 정신이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리적인 것 아닌 국민의 정신이 반 이상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을 파괴하는 게 어쩌면 일본과의 동맹이거든요. 근데 무슨 국방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신으로서 감각적으로. 예. 정권 자신들의 이해관계죠. 한마디로 딱 정확히. 예, 자기들 그렇죠. 예, 정확한 예, 예. 정확 제가 제 용어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예, 국민의 예. 이해관계가 예. 아니라 정권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과 독도에서 일본 해상자에 대해 와서 훈련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아 이거 이런 얘기 제가 아니요.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니요. 김진태 작가님 나한테 정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작품 좀. 그렇죠, 예.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아, 예. 어이는 뭐 서정적이네요. 이거는 그 민들 아, 저 이게 뭐죠? 꽃이. 개나리 꽃인데요. 아, 이게요? 개나리 꽃은 아. 가만히 보면 예. 그 집에서 좀 한 일주일 작업하다가 나오면 어느 날 갑자기 확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린다고 안 필 것도 아니고 확 피어가지고 그냥 세상을 덮는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나리 꽃이. 진달래 꽃도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산에 네. 어느 날 가면 갑자기 특히 저 강화도 쪽에 보면 그 강화도 그 진달래가 꽃이 그 마니산인가 그 주변에 보면 갑자기 확 뒤덮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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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게 밑에 보면 꽃이 파도처럼 일어서 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이유는요. 민심은 이렇게 지금은 조금씩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술집에 술 한잔 먹고 나면 갑자기 확 그냥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본인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조금씩 또 오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190만 명 저도 거기 있었지만 뭐 200만 촛불 이 광경들 그 외신에서 막 보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감동적인 광경, 그 다음에 굉장한 진짜 정신적 선진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체 무력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혁명을 이루어가는 이 자랑스러운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다가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여서 뭐, 불꽃놀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키가 1m가 넘는 풀들을 막 짓밟고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으셨겠죠. 뭐 100만 중에 한 10만 명 그랬겠죠. 근데 그 시위에서 그 촛불항쟁 때 시위에서는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맞아요. 아주 뒤가 깨끗하다고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네. 그걸 왜곡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 생각하면서 올린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은 오는데 이거는 못 말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고 뭐 감사원을 자기 무슨 주구처럼 데리고 다니고 경찰을 자기 신복을 신고 해도 이 봄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봄을 이겼다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네. 총으로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린 그림이. 네. 그러니까 아, 뭐. 좀 속된 말로 대가리 숙여라. 뭐 그런 아. 예, 예. 개나리에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술만 처먹지 말고 제 생각은. 저도 술 많이 먹지만. 예. 작가님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나와서 하시는 그 멘트 한마디가 오늘 다 심하다. 아니 내가 박원중 대표님은 저보다 더 심하시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좀
그리 작품이 많으니까요. 저거 예, 얼른 예. 볼까요? 예. 그 원래 30분용으로 제가 예예예 예, 예. 대열 최적화된 예. 몸매 요거 한번 볼까요? 아 그거 먼저 볼까요? 네네 그것도 제가 전 네, 예, 예. 네. 이거 저번에 제가 한겨레신문에 한 3년간 연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면에 이제 싣고 싶다 해서 일면에 싣고 또 내용은 네, 이런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혁명이든 개혁운동이든 항쟁이든 촛불시위든 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 활동이든 이게 용으로 말하면 머리가 있고 또 뭐 여의주도 있고 또 몸통이 있고 꼬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위든 일상생활에서 SNS 활동이든 가만히 보면 가장 과격한 이를테면 어떤 그 두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머리 시위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막 횃불을 들고 또 막 이를테면 막 강목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또 몸통에 해당되는 네, 그런 네, 네. 부분이 있고 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열 저 뒤에는 보면 오뎅도 먹고 이게 촛불 시위 광경이거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사가지고 하셨는데 그림. 아 그래요? 그 이 촛불 시위 광경을 그린 건데 이 제일 뒤에는 보면 그때 당시 항쟁 때 보면 제일 뒤에서는 또 오뎅도 드시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렇죠. 예. 근데 네. 저 제일 앞부분 선두에는 이제 좀 이를테면 가장 좀 이를테면 힘센 또 이를테면 강렬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좀 일반 시민들 제일 뒤에는 조금 할랑할랑하는 분들 근데 만약에 전부 제일 막 전부 몽둥이만 들고 있고 횃불만 들면 여기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어우러진 것이 항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SNS 활동 중에도 제가 아까 뭐 저 잠깐 그 불꽃놀이를 약간 비난했지만 비난하고 싶진 않고요. 그 쓰레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풀을 막 1m 넘는 걸 막 짓밟아놨더라고 사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 시국이 어떻든 또 이렇게 우리 서울의 소리방송처럼 또 강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뭐 비판도 했다 술도 마셨다가 여행도 가다가 그게 본래 항쟁의 장기간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제 진행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걸 다 인정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제일 최적화된. 전부 촛불 들면 안 오고, 아. 전부 또 술만 마시면 아. 그게 시위도 아니고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부 중간처럼 또 용의 허리처럼 전부 야들야들하게 또 요렇게 돌아다니면 또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도 있고 술도 마시고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죠. 시위 나와가지고. 끝나고 마시면 되지. 저는 폭탄 너무 와.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고. 아니 정신 없는 놈들도 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나무려는데 그 시위에 힘을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막 야들야들한 것도 있고 제일 위에는 제일 선두에는 그렇고 또 두뇌 역할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용으로 말하면 가장 네. 소중하게 물고 있는 여의주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위 전체 정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이제 하나의 뭐 항쟁의 과정이다 봤을 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거 지키면서 또 뭐 아주 네, 네. 그런 더 큰 발언 하시는 분은 하고 예. 그래서 가져 나온 그림이 아,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아, 그 뒤에 거 잠깐 한번 아, 그 뒤에 예, 거 바로 좀 볼게요. 예, 예. 도담삼봉. 예. 이거는 이제 단양에 있는 이거 유명한 관광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가보셨어요? 아, 안 가본. 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도담삼봉이라고 예, 단양에 예, 있는 단양 예. 팔경 중에 아, 하나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전설이 있어요. 아. 그 바위 삼형제가 이게 한강 상류거든요, 북한강. 예, 예. 아, 남한강인가? 그 남한강의 상류인데 이 남한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상류죠. 예. 내려오다가 잠깐 쉬고 가자. 이제 바위 삼형제가.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잠깐 쉬는 게 5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삼형제에게는 잠깐이 5만 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의 그 현실적 기준과 시간적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설에는 이것을 잠깐이라고 하는, 잠깐이 5만 년. 그리고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 전설도 사실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5만 년도 잠깐으로 볼 수 있는 여유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급하게 막, 예? 막, 그래 조금 막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그분들이 세계를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니까 정권이 이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5년은 금방 가죠. 5만 년이 근데 하필 5와 5가 또 같은 숫자라서 그리고 이게 이 바위가 형성된 그 시기를 보니까 그 뭐 주라기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구분으로 봤을 때 대충 계산하니까 5만 년이더라. 그래서
잠깐 아 5억 년. 참 5만이 아니고 5억 년입니다. 5억 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고 가자. 오래 보고 가자. 미련할 정도로 느긋하자.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금방 쓰러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웃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대열에서 네. 최적화된 몸매, 항쟁의 혹은 저항의 최적화된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주라는 정신, 두뇌, 그다음에 허리, 몸통, 꼬리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좀 과격하다시피 발언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좀 중간에서 이렇게 그걸 잘 끌어가는 네. 분도 있어야 되고 예. 좀 할랑할랑 까부는 꼬리처럼 까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가 이끌어 세상과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거 말하려고 그래. 5억 년 좀 길긴 하네요. 우리 5개월 만에 없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 예. 어떤 작품 내? 예, 그 앞에 네, 지금 그 앞에. 아까 지나간 거 한데 5페이지에 보면 그 행진이라고 있습니다. 아, 행진. 예. 예, 앞에 하나 예. 넘어가 버린 게 있어요. 예, 예, 예. 미세먼지 아, 나오는 예. 5페이지 쪽에 한번. 네, 행진. 앞에. 그거 앞에. 예, 예, 예. 예. 그게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렇게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줄을 잘 지어서. 근데 기러기들과 기러기와 기러기 사이에 끈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줄처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게 물론 이제 제일 앞에가 선두고 이게 선두를 자꾸 바꾸더라고요. 가끔 보면 잘 관찰하면 이게 강화도 들판에도 많고 지금 그 김포 쪽에도 많고 의정부 쪽에도 가면 이제 이 기러기 철새니까 아,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 TV에 그런 프로그램도 많지만 실제 선두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 사이클 경주할 때도 그러던데요. 어, 그 팀으로 할 때. 또 이거 뭐죠? 이렇게. 이거 단거리 스케이트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빙판을 막. 글쎄, 오늘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걸 뭐죠? 예? 쇼트. 예, 쇼트트랙. 그 다 영어잖아. 쇼트트랙. 짧은 달리기. 근데 그거 할 때도 보면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 새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인간을 흉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새들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저 분명히 선이 없는데 다 마치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국민 전체의 의견이 또렷하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국민의 의견은 요거 다 이렇게 어느 날 문자로 나타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다.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또 정의당과 또 그보다 더 뭐 이렇게 위치로 말하면 더 왼쪽에 있는 뭐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 활동하는 분들부터 정당 활동하지 않는 일반인까지 좀 이게 비유지만 다 연결됐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그 연결된 그것에서 특별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민은 이렇게 리더가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바꿔야지 더 그 저항을 덜 받고 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바꿀 때는 바꿔야죠. 그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뭐 너무 빨리 바꾼다 그러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건 좀 이따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겠지만 시간은 앞뒤 선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고전적 관념으로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오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동시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거예요. 이게 선두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지 이 대열이 더 잘 가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의견은 뚜렷하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흔히 국민 이러면서 자꾸 왜곡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국민의 뜻이라고. 내가 보기엔 지 뜻인데. 국민의 뜻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지들 마음대로 그들먹거리고 덜먹거리지만 국민은 뭔가 알고 있어요. 그 전체 흐름을.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마치 이 기러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가리는 언제든지 바꿔야지 저항을 덜 받고 잘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바꾸는 게 5개월이든 5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꼭 5자만 들어가고. 예, 5일이라도 상관없죠. 그렇지. 예, 그게 국민의 마음이 그런 걸 왜 자꾸 너무 뭐 빠른 시기가 어떻고. 아니, 근데 빠른 시기에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예. 아, 시간이 더 있으면 좀. 근데 예, 우리 저 김유대 시인님의 시도 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아, 예, 이제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그러면 아, 또 꼭 하셔야 될 게 있나요? 예, 예, 9페이지. 아, 9페이지 요건 꼭 하셔야 되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죠. 9페이지에 보면 그 할머니가 예, 정업 할머니 길 안내법. 뒷짐 지고 가는 거.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아까 여행을 다니면서 취재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 신문에 연재할 때는 그 연재 전날이나 마감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집에 앉아 있으면 잘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 막 보여요. 그리고 정읍에 갔을 때 그 정읍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다. 큰 시장. 그래서 그 시장에 가고 싶어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앞장서 가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힐끗 아래 위를 쳐다보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읍 할머니의 길 안내법이죠. 입을 놀리지 않고 몸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조폭이 따라와 이러시듯이 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여 앞장서 가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리고 너무 잘 안내해 주시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안내할 때 그 여기가 시장이라 예. 여기가 시장이라고 말할 때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고개로 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시 간단하게 예, 예. 예, 뭐 어떤 여자? 예, 마지막 시 한수 예. 한수만 읽고 정리하는 거 예, 예. 예. 요 시도 뭐 화면에 나오나요? 그럼요. 예, 예. 예. 어떤 여자? 예. 예, 그냥 좀 줄줄줄줄 읽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여자? 남편과 자식들의 밥을 밥상 위에 차려주고 여자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밥상 아래 자신의 밥그릇을 놓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 그릇마다 따로 담아 밥상 위에 올려주고 대부분 전날 먹다 남은 것들인 자신의 반찬은 바가지나 쭈그러진 양은 그릇에 쓸어 담아 밥상 아래 놓습니다. 가끔 올리는 생선은 가시를 발라내어 남편 밥그릇에도 놓아주고 자식들 입에도 넣어줍니다.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여자는 가시만 남은 생선을 이리저리 몇 번 핥아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반찬을 다 먹고도 여자의 젓가락은 밥상 위의 반찬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감히 가지 않습니다. 밥만 남은 자신의 그릇 이곳저곳을 짚어볼 뿐입니다. 남편의 다섯 아이를 낳아주는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동안 자식을 입히고 먹여 시집장가 보내는 동안 여자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밥상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열여덟에 시집 와서 아내로 어머니로 산 지 40년 장성한 자식들 모두 객지로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여자는 혼자가 되어 밥을 먹습니다. 살아온 버릇으로 바닥에 밥그릇을 놓고 먹습니다. 여자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어느 따스한 봄날 여자는 부엌 한쪽에 놓아둔 먼지 앉은 밥상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지난 날을 바라보듯 바라봅니다. 죽은 남편과 객지로 떠난 자식들을 바라보듯 밥상을 바라보는 여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밥상을 빛나게 닦아 방 한가운데 놓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밥상 위에 차립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벌도 밥상 위에 차립니다.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여자는 자식들 대신이라는 듯, 죽은 남편 대신이라는 듯 밥상 앞에 정좌하고 천천히 수저를 듭니다. 밥상의 높이 30cm. 여자의 밥그릇과 수저가 그 높이를 오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자는 지난 날을 씹듯 밥을 오물오물 씹어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신 예. 말씀 있으면 네. 예. 저 그냥 시 쓰는 사람이니까 네. 시로 그냥 네.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바람이 불 때 꽃은 너무도 불안하여 그만 예뻐져 버렸다. 예. 생각 각자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잠깐 앉아, 예. 앉아 계세요. 예, 예, 예. 안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주대 작가님 이렇게 저희 특별 모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 또 시한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아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예, 당연합니다. 좀 더 과격한 것도 할게요. 과격하지 않으셔도 다 오늘 그 진위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됐을 거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네. 앉아 계시면 저희들이. 예. 그러면 우리 구봉기의 생활경제, 구봉기 소장님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